안녕하세요, 별님들 정혜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시크릿 플레이스에 와봤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누굴까? 궁금하지, 궁금하지. 네,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혜성이 베스트 프렌드 백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또 이렇게 특별하게 와줬어요. 샵에 좀 갔다 올 걸 왜 나와요? 언니 되게 후달달 후달달. 네. 언니 요즘 근황이? 근황은 저는 집에만 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공기 쐬고 네, 마스크도 벗게 되고 이런데 처음 와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니 이렇게 같이 모신 이유는 제가 여기서 운동화 커스텀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같이 운동화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니는 둘 다 로우고 저는 하나는 하이네요. 재밌게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언니가 신을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뭐 우리 다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언니 끈 빼요? 나 저 이니셜 끼우고 싶어서 귀여울 것 같아. 괜히 따라해본다. 저희 그냥 뭐지? 오만가 편견 때 알게 돼가지고 드라마를 하고 끝나고 계속 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라고 제 지인을 이렇게 불러서 초대해서 같이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여배우들은 제 지인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거든요. 드라마나 영화 홍보 아닌 이상 굳이 예능을 나가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잘 안 나오는데 언니가 너무 흔쾌히 나갈게 해서 엠넷에서 하는 예능에 나와줘가지고 그때 엄청 감동받았어요. 와 이런 예능 찐이다. 그리고 저 최근에 또 언니한테 감동받은 게 셀럽뷰티 언니가 첫방 인증샷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만 있어서 그래. 맨날 TV만 봐서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와 이 언니는 찐이다 진짜. 평생 내가 잘해야겠다. 집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저도 언니한테 많이 배워요. 같이 일하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챙겨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언니 제 유튜브 보셨어요? 봤지. 제일 재밌었어. 이 혜성이 가방 구경. 약간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막 궁금해하잖아. 남들은 무슨 화장품 쓸까? 무슨 가방 들고 다닐까? 뭐 입을까? 이런. 그럼 가방 말고 또 그거랑 네가 찜 네, 그거. 이거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넣어서 찌기만 하면 돼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나 그거 되게 맛있지. 좋아하거든. 무조건 맛있지. 그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 없으면 장을 잘못 본 거. 들어봐요! 이러면서 내가 오늘 이랬고 저랬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집에 막 12시 넘어가는데 언니 집에 한번 가면 안 나가. 한번 만나면 목 쉴 때까지 물 계속 마시면서 물 계속 봉봉이가 저를 안 좋아해요. 저만 보면 막 진짜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미안해 봉봉아 나 갈게 그러고 안 가. 그러고 가고 나면 뻗어가지고 다음날까지 해롱해롱 되잖아. 어, 강아지도 그러더라. 걔도 피곤하답니다. 이거 찾다가 하루 더 하네. 저는 이니셜 찾다가 포기했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스마일을 꽂도록. 이거 커스텀 사진을 올렸더니 이거 어디서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가 있는 곳은 시크릿 플레이스지만 별님들이 할 때에는 압구정점이나 신사나 홍대에 있다고 해요. 예약을 해서 이렇게 저랑 똑같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올라가면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언니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쭤봤어요. 미리 예약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여도 귀엽다. 귀엽다. 쥔데 언니가 추천해줬어요. 귀엽나요? 근데 얘는 너무 커. 별님들이니까 별을 한번 꼭 하나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안 예쁘네. 별을 한번 꼭 붙여볼게요. 뭐 그려야 되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다. 이거 언니가 찾아줬는데 이거 나이키 압구정점에서 누가 커스텀을 하셨네요. 이것도 예쁘네요. 제 스타일이네요. 이것도 언니가 예쁘다고. 보이나? 보여요? 언니 이것도 커스텀한 거래요. 하늘색으로 다 칠했어. 이것도 예쁘다, 그죠? 괜히 칠했네? 칠했네. 거꾸로 칠했네, 언니는. 괜히 칠했네. 이거 예쁜 거 같아요. 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다르게 해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로. 다르게.
그러면 하늘색을 한 다음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튀기는 느낌을 줘야겠다. 하늘색을 칠해봐야겠다. 첫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레더 페인트라고 했던데 첫터치를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 되게 좋다. 딴 생각이 별로 안 든다. 저도 저번에 왔을 때 약간 생각 많고 되게 마음이 좀 복잡하고 네. 불편할 때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힐링하고 가가지고 기분이 그날 하루 종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사진 찍어갖고 너무 올리고 좋다고 언니한테도 같이 오자고 얘기한 게 언니도 오면은 힐링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순간만큼 둘 다 생각이 많으니까 맞아. 멀티를 못해가지고 중요한 부위 칠할 때는 말이 없어서 이해해주세요. 예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거의 다 해갑니다. 예쁘죠? 언니 주황색이 날까요? 핑크색이 날까요? 오렌지! 오렌지. 한번 칠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는 고민을 바보를 내면서 어떻게 짠!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와! 어떡해! 최고다! 물감을 떨어뜨려서 지니 언니의 컨버스 신발에 다 튀겨버린 바람에 내 마음이 아니 지금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색깔을 좀 더 섞어볼까? 이것저것 나 또 투머치 좋아하는데 바닥에다가 투머치를 해볼게요. 막 더 하고 싶어가지고 뭐를 어우 좋네 좋네 좋아 좋아 바닥 투머치 오! 옆에 흘렀어. 그것도 오렌지야 심지어. 나 오렌지랑 안 맞아! 언니 신발에 떨어뜨려도 오렌지거든요. 오렌지랑 안 맞네. 별님들치죠. 짜잔! 혜성이 따라와서 저도 만들었어요. 바닥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따라하려고 진이라고 썼는데 망한 것 같아. 이쁘다 근데. 이게? 이쁘다고요? 이렇게 된 게 이쁘다고요? 이쁜데? 버려도 되는 운동화. 버려도 되는 옷 그런 걸 다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네일아트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좀 사고가 있었지만 별님들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약속한 대로 별도 있습니다. 구독자 10만이 된다면 그때 제가 별님들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투머치 하지 않도록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니는 오늘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아 네 만족했습니다. 신었어요! 언니 신었대요. 그리고 언니는 노란 색깔로 했어요. 이것도 귀엽죠? 저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했습니다. 근데 언니 신발을 제가 망쳐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죄스럽지만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